소파에 있을 때도 볼 수 있고, 그래서 그렇게 이쪽으로 사람이 오면 이렇게 도망가고, 방에서 오면 이렇게 도망가고, 그런 식으로 이 식탁 가운데도 계속 도망가고. 2018년도 그때부터 구조를 시도했던 아이인데, 여러 번에 걸쳐서 구조가 시도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, 그 와중에서 이제 사람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된 거죠. 저희 입장에서는 구조지만 까망이 입장에서는 새끼들이 사라지는 거죠. 네. 캔넬 안에서 거의 24시간 중에 23시 59분 30초 정도로 나오질 않았어요. 까망이가 영우비를 보고 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걸 좀 알게 하고 싶어서 영우비를 데려왔는데 까망아 일로와 일로와 응? 까망이 잘하잖아 Yeah?